드려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칼라. 네. 그게 더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오늘 여러분 정말 진주귀걸이 스터디 형태로 멋있는 거 딱 하나 남양진주 사이즈로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딱 10mm 사이즈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오늘 가격이 4만 원대입니다. 한 달에 4만 원대로. 4만 원대로. 10mm라고 하면은 굉장히 제법 큰 사이즈죠.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13mm의 반지를 구입하셔도 이 스터드 귀걸이 함께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전혀 무리 없죠. 근데 한 달에 내는 비용이 너무나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반지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손에는 13mm 반지, 네. 귀에는 10mm 이어링을 딱 같이 연출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네. 귀걸이 10mm 사이즈의 이 귀걸이의 경우에 4만 원대에 주문하실 수 있는 아이템 딱 100점 남았어요. 지금 100점 남았다는 거죠? 이거 100점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100점도 너무 많이 오늘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10mm가 200점이 있어야 100점의 귀걸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쌍이면은 두 개의 진주가. 반지 사이즈잖아요. 귀걸이가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귀걸이는 네. 항상 두 배의 가격이어야 된다는 거 보석에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한 달에 4만 원대라고 하면 반지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두 배의 가격이어야 되는데 네. 얼마나 가격이 좋은지 아실 수 있겠죠. 18K 골드로 모두 되어 있고요. 뒷장식까지도 아주 안전하게 18K 골드로 지금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스터드형 귓볼에 딱 붙는 귀걸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진주가 너무 골고루 여러분들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화이트 펄이 준비되어 있고요. 화이트 진주가 준비되어 있고 타이티 흑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드 컬러, 골든 이 진주가 네. 함께 등장이 돼서 세 가지 컬러의 진주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너무나도 풍성한 시간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드링을 제가 그냥 옆에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착용을 네. 해봤는데 글쎄 어떤 컬러가 어울리실까요? 이거는 뭐 다 천연 컬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진주 하면은 남양진주에서는 저 세 가지 컬러가 딱 대표 컬러인데 너무 다 갖는 건 너무 욕심인가요? 백진주와 흑진주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었다면 네. 골든펄은요 사실상 골든이란 컬러가 미얀마에서만 나와요. 아, 그런데 그런가요? 좀 색깔이 흐리고 네. 약간 우리가 원하는 골든빛을 위해서 약간의 처리를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원불변의 처리인데 네. 그 컬러를 가지고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 골든펄은 귀해서 그런지 가격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박지영 씨의 네. 제가 또 팔랑귀잖아요. 그러면 이 골든펄만 여러분께 좀 끼고 착용을 네.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펄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착용하실 수가 있고요. 밍크라든가 무스탕이라든가 이런 거 요즘에 입는 계절이기 때문에 너무 얘기 잘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골든이라는 컬러가 얼마나 네. 좋으냐면 겨울철에는 굉장히 은은해 보이고요. 네. 사실 두꺼운 의상이라든가 모피라든가 이런 가죽이랑 봤을 때 굉장히 매칭이 좋아요. 네. 그런데 계절이 약간 따뜻해지면 골든이 마치 햇살처럼 또 빛이 납니다. 그래서 좀 보석을 안다 하는 분들은 골든 펄을 많이들 구입하고 싶어 하세요. 요렇게 특별하니까. 해서? 지금 오늘 한 점씩 준비된 990만 원의 비드 목걸이 화이트 비드 그다음에 타이티 흑진주 비드는 모두 다 주문 불가. 진짜요? 예, 모두 주문하실 수 없습니다. 역시 와. 잠금 장치 천연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 있는 네. 정말 멋있는 비드 목걸이 한 점씩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는 모두 다 지금 현재 주문하실 수 없고요. 골든 펄에 대한 골든 진주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비드 이제 매진됐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골든 펄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천연 네. 다이아몬드 그리고 18K 골드에 가드링이 같이 가는데 이 컬러가 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그쵸? 골든 펄이라는 것의 컬러를 떠나서 이걸 옐로우 골드 18K 골드로 하고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가 반지 3개에 총 150피스 이상이 쓰였는데요. 네. 일단은 디자인은 어떤 분들이 보셔도 이거는 진주로서는 정말 합격점이야. 그쵸? 라는 디자인이라서 넘기고 네. 진주를 측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원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네. 어느 부분 하나 약간 비스듬하지 않고 원형이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비춰서 그 조명이 있어서만이 아니라요. 굉장히 광택도 좋아요. 지금 오늘 네. 그냥 눈 호강 제대로 한다고 하셨어요. 진주 방송 보시면서. 근데 정말 오늘은 구입을 네. 안 하셔도 네. 와, GS샵에 이렇게 좋은 진주, 이렇게 좋은 주얼리들이 있구나. 정말. 이 가격대의 진주는 이 정도 하는구나. 이 사이즈는 이 정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골드펄을 보여드리면서 이 귀걸이 한번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10mm대의 천연 진주 귀걸이의 경우에는 지금 50여 점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 어느새 반 됐어요? 지금 딱 반 정도밖에는 안 남았는데 네. 실제로 18K 골드에다가 남양 진주에 시작하는 10mm 사이즈예요. 네. 그러면 아까 비교해서 보여드렸던 이게 반지 하나하고 버금가는 사이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두 개, 네. 뒷볼에 하나씩 두 개인데 한 달에 4만 원대로 여러분 구입하신다는 이야기를 대박이죠, 듣자마자 진짜? 지금 여러분들은 일단 50점밖에 없습니다. 귀걸이는 50점밖에 없고 와. 역시 한미보석 감정원의 감별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남양진주라는 것도 사이즈에 대해서도 18K 골드의 종량에 대해서도 모두 다 감별이 돼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진주는 굉장히 귀한 보석이 맞고요. 그것과 함께 쓰인 18K 골드는 물론이고 천연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 받으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제품에도 모두 다 감별서는 동봉이 됩니다. 아, 너무 기분 좋은데 반지를 이렇게 껴도 기분 좋고 저렇게 껴도 기분 좋고 어떻게 껴도 다 예쁘니까요. 이 진주가 네. 사실은 어떤 귀한 날 초대받은 날 결혼식장 같은데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빛나는 게 진주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참 다이아몬드 큰 거는 내가 아직 갖지 못했지만 진주 사이즈는 좀 키우고 싶어 네. 이런 욕심들이 참 있습니다. 13mm라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진주 사이즈나 진주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 욕심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론 진짜로. 13mm, 15mm도 있습니다만 네. 왠지 그거는 나한테 너무 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와, 이거는 네. 진짜 어떤 분들이 딱 끼시건 간에 굉장히 볼륨감도 있으면서 정말로 럭셔리해 보이는 가장 극치의 사이즈가 아닐까. 정말 진주 반지를 좀 제대로 장만했구나. 네. 친구들이 보기에도 그렇고요. 어, 저 사이즈가 13mm? 사실은 13mm가 13점 몇. 이렇게 13mm 이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그 크기가 더 놀라우실 거고요. 지금 타이티 흑진주 아마 요 진주가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어, 사이즈대로 그렇죠. 지금 매진이 될 것 같다는 네. 안내가 되는데요. 8호 아주 수량 적고요. 타이티 흑진주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다 천연 다이아몬드로 진주를 감싸면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의 반지 두 개, 쌍반지 두 개를 같이 구성해서 드리기 때문에 네. 금값이며 다이아몬드 값이며 진주 값이며 따로따로 굳이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 자꾸 돼요. 제가 그래서 마세요. 아니 13mm 진주가 네. 얼만데 네. 반지 3개를 다이아몬드로 가격이 정말 굉장히 훌륭하구나라는 정말 생각 훌륭합니다. 하게 그죠? 되고요. 지금 10mm 귀걸이는 이제 딱 30분만 전국에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네. 진주 반지도 마찬가지고 이어링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게 될 디자인. 뭐 이거는 유행도 없는 디자인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후에도 그냥 계속 가는 디자인이죠. 이거는 뭐 물려주셔도 그래요. 되는 디자인이죠. 네. 정말로 지금 반지와 네. 더불어 10mm의 귀걸이를 보고 계시는데 18K 골드로 딱 가장 스터드라고 해서 귓볼에 닿는 네. 우리가 이거는 정말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머스트해브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귀걸이에요. 28분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오늘 무이자부 12개월 조건을 드립니다. 10mm의 남양진주 귀걸이의 경우에는 그래서 한 달에 41,000원대 41,583원에 네. 만나보실 수 있는 이거는 진짜 평생 여러분 잊어버리지만 않으신다면 그죠? 세상이 좀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귀한 이런 보석들을 아주 파인 주얼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귀한 보석들을 이렇게 만나시는 것.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확인하시고 네. 또 나누어서 이렇게 금액을 나누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그렇죠? 게 네. 보석이 정말 이렇게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있구나. 그럴 수 있네요. 아, 오늘 10mm 사이즈의 귀걸이는 수량 부족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획 단계부터 이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했어요. 16분만 현재 10mm 사이즈의 남양진주 귀걸이를 네. 4만 원대 쇼핑하실 수 있고요. 음? 오늘 황금돼지도 추첨을 하는데 어머.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네요. 황금돼지 3.75g 네.
부담스럽죠. 네. 근데 그렇다고 안 좋은 진주 사고 싶지 않고. 그렇죠. 가짜 진주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당연하죠. 가짜 진주는 정말 구슬 같은 의미가 있어서. 이제 알잖아요. 이제는 알죠. 이제 그 남양 진주가 뭐가 다른지. 네. 뭔가 딱 꼈을 때 약간 웅장하면서도 우아하고 그 빛이 주는 느낌이 달라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내 마음이 제일 알아주는 것이 남양진주. 그렇죠. 지금 화면으로 이거 진아 씨 손이잖아요. 무슨 손에 진주를 꼈는데 뭐 네. 이렇게 아니 너무 뭐 반짝거리 멋있어요 진짜. 같죠? 지금 여러분 귀걸이는 요 천연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완벽한 예뻐요.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지 그죠? 13mm고 네. 귀걸이 12mm 살짝 보여지는 목걸이도 12mm 이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먹고 내가 진주를 장만하고 싶었다 하면 네. 이런 기회는 쉽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은 네. 감히 드립니다. 왜 네. 우리가 아 그거는 괜히 샀어라는 쇼핑이 있어요. 있죠. 그죠? 있죠. 근데 네. 이거는 정말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야라는 쇼핑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정말 근데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해지다 보니까 네. 그런 기회가 자주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진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네. 살아있는 조개 안에서 자라는 거죠. 지금 3652님이 네. 내 손이 효자입니다 하셨어요. 제가 삽니다 하셨는데 이건 정말 누가 사주기를 기다리시다가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돼요, 이거는 돼요.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방송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시는 것처럼 진주가 똑같은 진주 안에서 이 자라도 네. 원형에 정확하게 내가 진짜 주얼리로 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진주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로 이 확률이 너무 적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은 스스로 자라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자라나는데 어떤 거는 마로크락으로 해서 울퉁불퉁하게 네. 어떤 거는 물방울 형태로 그리고 어떤 거는 자라다가 조개가 폐사해서 성장을 멈춥니다. 그런 상황에서 13mm 정도가 자라는 것은 엄청난 확률,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서 네. 진주 뭐 그거 뭐 어디 농장 같은 데서 키운다면서요. 그래봤자 네. 거기서 선별을 하면 좋은 진주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브로치의 경우에는 이제 딱 한 점만 주문하실 수 있대요. 카멜리아 하나 예. 남았죠. 딱 하나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르도 주문 판매가 불가.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가운데. 카멜리아. 맞아요. 요 카멜리아만 네. 현재 주문하실 수 있고요. 양쪽에 두 가지는 모두 다 주문 너무 끝났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네, 오늘 네. 방송에 네. 너무 귀하게 한 점씩 모셔 주었던 것들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다 주문하시죠? 하시고 예. 그리고 보여드리기도 전에 귀걸이 주문하시고 그렇죠. 그만큼 진주를 기다리셨나 봐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네. 진주뿐만 아니라 네. 오늘은 주얼리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드릴 수 있는 구성이라는 게 천연 다이아몬드도 심지어 가장 데일리 주얼리로 많이 하시는 이거. 요 디자인이잖아요. 지금 네. 보시면 요 천연 다이아몬드 반지가 두 개가 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주가 주인공은 맞지만 어쩌면 진주만큼이나 꼭 갖고 싶었던 게 저 반지예요. 네. 아니 저렇게 쌍반지로 천연 다이아몬드 18K 골드 저 반지가 있으면 내가 매일매일 너무 편해요. 친구를 만나거나 네. 뭐 학부형 모임에 나가거나 그 어떤 자리에도 근데 사실 숨어있는 건 진주죠. 13mm 남양진주 천연 다이아몬드 엄청납니다. 반지. 엄청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힘주고 싶은 날. 네. 오늘 VVIP 배송을 저희가 해드리는 아이템 진주 비드와 브로치의 경우에는 교환 발품은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인수 받으시면. 그죠? 네. 예. 인수 받으시면 물론 그 전에 취소하시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받으신 이후에는 교환 반품은 안 됩니다.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딱 구입하실 분들만 딱 선택하셔서 맞아요. 왜 우리 주얼리도 맞추잖아요 보통. 그리고 사실은 네. 주얼리는 가져가시고 나면 반품이 안 되는 게 보통 상례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진주 13mm 남양진주 사이즈 반지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0만 원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만나보시는 이 사이즈의 진주는 13mm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 네. 거의 조연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사실 조연은 아닌데 네. 진주가 타이티 흑진주예요. 블랙펄, 네. 화이트펄. 사실 우리가 진주하면 1번으로 우리가 백진주를 떠올리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멋스럽게 내가 뭔가 표현할 때 흑진주를 떠올리잖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컬러 선택하실 수 있는데 진화 씨 손이 한 13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진주 하나 올라갔을 뿐인데 손이 완전히 다른 사람 손처럼. 아니 진짜 보석이. 그래서 네. 여자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겠는 게 보석인 것 같은 정말로, 게. 정말로. 옷은 조금 사실은 예전 옷을 입거나 약간 좀 저렴한 옷을 입어도 네. 보석이 패션의 완성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저런 거 하나 딱 껴주면 네. 모두 다 비싸 보이는 효과?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석이 패션의 완성이라고는 하지만 완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비싼 비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함부로 사실은 이거를 갖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네. 보석을 구입하실 때 큰 돈을 지불하고 진주 반지를 하나 딱 끼거나 이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20년 만에 선보이는 남양진죽 13mm인데도 이게 99,500원입니다. 어머. 무이자 20개월 여러분. 장난해? 그러시겠네요. 무이자 20개월로. 네. 오늘 정말 제메이스가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진짜 왜 13mm를 가지고 죄수샵 고객 여러분들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을 준비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네. 정말 보여드린다는 의미는 있는 방송인 것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 네네.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갈증을 풀어드리는 그렇죠.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4분 후에 저희 황금돼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고요. 모바일을 통해서도 편안하게 주문하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